감사합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박수 처음 받아봤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이렇게 또 귀한 교회에 불러주셔서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창세기 11장 32절,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제목은 두 갈래의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원래 선교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틀어주셔가지고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카이스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그리고 나서 대덕연구단지에서 한 3년 정도 있었습니다. 대덕을 가보니까 와우, so many 박사 over there. 예? 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돌 던지면 다 박사가 맞을 정도로 그렇게 박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동네에서 박사란 뭐냐? 밖에서 죽을 사람을 박사다. 이렇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또 고상한 동아리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제가 발견한 것은 동양화와 서양화였습니다. 저는 동양화에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이름하여 고돌이라는 거죠. 돈을 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연구가 전문이라 어떻게 돈을 딸 수 있을까 연구해 봤습니다. 제가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건 뭐냐? 광을 파는 거였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별명이 하나 붙었습니다. 광파리. 이게 제 인생의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광을 팔아도 안 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가지고 있었던 돈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저는 할 수 없이 그 동료들과 굿바이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시식거리면서 제 차로 갔습니다. 차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동을 걸고 엑셀러레이터를 붕 밟으면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모든 화풀이는 이제 자동차에다 해대가면서 그렇게 저는 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문득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What is my life?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런 생각이 처음으로 들어봤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그 순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그래도 명색이 모태 신앙인데 이것도 모태, 저것도 모태, 아무것도 모태. 비록 그러한 모태 신앙이지만 그래도 어릴 때부터 내가 교회를 다녔던 그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이 생각이 끊임없이 나는데 집에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제가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대학을 가겠다, 카이스트를 가겠다, 뭘 하겠다. 야, 뭐 정말 세상에 무수히 많은 책들을 제가 띄워봤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다녔던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던 거였습니다. 내가 성경 한번 그래도 띄워봐야지. 하나님께 좀 미안하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보 나왔어 하고 제가 제 서재에 들어가서 창세기 1장 1절을 펴들기 시작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건 뭐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왜? 처음은 창대했으나 나중은 미약하니라. 이게 모태신앙들의 슬로건이거든. 예? 처음은 창대해. 근데 나중이 미약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예? 그게 저의 삶의 표였습니다. 그런데 이야, 그날 1장을 제가 다 읽었어요. 2장을 다 읽었습니다. 3장을 읽었어요. 4장을 다 읽었어요. 예, 5장, 6장, 7장, 8장, 9장, 10장, 11장, 12장 읽어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11장 딱 읽어 내려가는데 이야, 아브라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난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있는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예, 아버지가 있다구만요. 물론 저도 아버지 있습니다. 예,
제 친구 허수도 아버지 있거든요. 허수 아비. 예. 조금 썰렁한가요? 예. 예.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뭐냐? 데라였습니다. 11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데라는 205살까지 살다가 하란에서 죽었더라.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 전에 쫙 제가 데라의 인생을 연구해 보니까 데라는 우르에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가족 아브람까지 다 이끌고 그리고 하란으로 왔어요. 하란이 얼마나 좋았던 곳인지,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여기서 주구장창 살다가 205살까지 마치고 그리고 여기서 죽었더라. 이거로 끝나는 거예요. 아, 데라가 참 불쌍하구나. 어? 여기서 그냥 죽었네.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데라 죽었더라.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데라가 되졌더라. 예. 되져버렸어요. 되져버린 인생이. 이 사람은 이 삶을 또 연구해보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했던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나 자신의 영광, 나 자신의 기쁨, 나 자신의 즐거움, 나 자신의 향락, 이런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는 순간에, 그래, 데라가 바로 퇴진의 인생을 살았구나, 참 불쌍하구나 라고 그렇게 제가 나도 모르게 독박이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제 가슴을 후벼 파면서, 하진아, 내가 바로 데라야 이놈아. You are Tera. What are you doing?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너는 지금 뭐 하고 있니? 허구한 날 광이나 팔면서 이 돼지놈아. 이게 하나님이 그날 밤에 저에게 어떻게 보면 찾아오셨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데이라를 보게 하심으로 내 인생이 데이라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알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순간 무릎 꿇으면서, 하나님, 더 이상 너 뭐 데라, 제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데라 같은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두 개의 동사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떠나라, 그리고 가라. 떠난다는 거, 간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똑같은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떠난다는 거 무엇일까? 간다는 거 무엇일까? 제가 묵상해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떠난다는 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아, 하나님, 그렇다면 나는 뭘 떠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뭘 떠나야 되겠습니까? 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요, 제가 광파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출세에 대한 어떤 그런 이 욕심, 이 탐욕,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겠습니다. 세상에 향락을 추구하는 거 떠나겠습니다. 제가 떠나겠습니다. I wanna get out. 제가 떠나겠습니다. 떠나기로 했어요. My comfort zone, 저의 안전지대에서 제가, 하나님, 떠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그 데라의 인생 같은 그 모든 것들, 더 이상 이제 내 인생에 데라는 없습니다. 제가 떠납니다. 결단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야 되겠더라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될까? 어디 해외로 나가야 될까?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꼭 가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묵상하게 하시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이웃에게 먼저 가라. 내 이웃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찾아가라. 그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이해하고 내가 적어도 한 명은 전도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대부분의 모태신앙들이 전도에 대한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전도를 안 해봤어요. 저는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전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공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그러한 재주를 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쉬웠어요. 전도하는 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제일 어려웠어요. 평생에 한 명도 전도 못 해봤어요, 제가. 30평생 한 명 전도해야지. 한 명이라도, 하나님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죽을 때까지 전도하기 원합니다. 이 결심이 섰어요. 그게 제 소원이었습니다.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소 동료, 가장 만만한 게 또 카이스트 후배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가기로 했어요. 출장도 같이 다녔습니다. 제가 선수 운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그 친구가 타죠. 그 고속도로를 주로 많이 달렸습니다.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전도를 어떻게 할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뒤밀어야 되나? 물론 많은 생각이 있지만 내 자신의 삶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에게 야, 박형제, 우리 연구소에 무수히 많은 박사들이 얼마나 많아? 정말 카이스트 박사, 서울대 박사, 스탠퍼드 박사, MIT 박사, 뭐 할 것 없이 박사 전 시장이야. 근데 그 사람들 얼굴 한번 뜯어봐. 다 돼질 놈들이야. 농담 삼아 그렇게 얘기했죠. 아주 뭐 박장대소하고 웃더구만요. 근데 이게 참 효과가 있었는지 몇 달 뒤에 이 친구와 한번 차라도 한잔 하자는 거예요. 그 휴게실에 가서 커피를 하면서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내가 진짜 박사님 얘기대로 우리 연구소의 박사 얼굴들을 다 뜯어봤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고민이 많은지, 참 얼굴 찡그려 있고 행복한 모습을 제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저들의 말로 돼지 인생 아닌가. 아니, 내가, 나도 이제 석사했고 이제 앞으로 박사할 건데, 나도 저들의 인생을 답습할 텐데, 내가 정말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것 같구나 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근데 최 박사님 뭔지 모르게 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참 미소가 항상 있고 좀 행복해 보이는 게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뭘까? 왜 이렇게 다를까? 라는 생각을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야, 이놈이야말로 드디어 익은 고구마구나. 인정, 사정, 볼 것 없이 찔러대야지. 그래서 복음으로 찔러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모태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성경 구절을 외우고 싶지 않아도 외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우고 싶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진 성경 구절, 이거를 가지고 이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들은 죄 가운데 놓여 있었는데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그 형제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내 인생의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 My dream comes true. 와, 그때 꿈이 하나 더 생겼어요. 예수님, 한 명 더. One more. 예. One more. 제 꿈이 이제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이렇게 그게 제 꿈이었는데 꿈이 바뀌었어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한 명 더. 하나님께서 제 꿈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또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꿈이 뭔지 아세요? 대한민국은 영토가 너무 좋구나. 하나님, 해외로 나가보겠습니다. 해외로. 해외에 나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겠습니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진짜 이제 내 친구로부터 내 이웃에게 가기 시작을 했더니 이제 다른 민족에까지 관심을 갖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조금이라도 알게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뭡니까?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다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도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나갈 결심을 했죠. 아브라함과 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그래도 아내는 떠날 수가 없잖아요. 데리고 가야지. 여보, 갑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 너 미쳤니? 너 미쳤니? 그렇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의 1년이 지난 뒤에 하나님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에서 대학교 교수를 하면서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의실에서 no 할 수 없습니다. 거리에서 no 할 수 없습니다. 찻집에서 no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군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렇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없잖아요.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밥을 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는 1년, 10년 할 밥을 1년 만에 다 끝냈습니다. 그 정도로 많은 학생들 집에 데리고 와서 그리고 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그렇다고 해서 이상한 거 마신 건 아니고 그리고 함께 놀고 시간을 같이 했습니다. 6개월 동안 예수님의 예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저 친구 되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Dr. Choi, Do you have a time? I have something to talk to you.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Who are you?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행복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지금까지 행복해 본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뭡니까? 제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You have something different. 당신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거예요. 이야, 이 녀석도 드디어 익은 고구마구나. 에?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찔러대야지. 또 복음으로 찔러대기 시작을 했습니다. 진짜 그날 그 친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해외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아이들이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제자화되면서 지역교회 처소교회를 가보니까 애들이 없어요. 얼마나 참 아름다운 현상입니까?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이렇게 함께 예배드린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천국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중국에는 18살 이하는 교회를 못 가게 돼 있습니다. 그 인구가 몇 억인지 알아요? 4억이에요. 4억. 400만 4천만이 아니라 4억이 완전히 복음에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완전히 천연기념물이에요. 아니 멸종동물이에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 하나님, 이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언더우드가 생각이 나고 나더구만요. 언더우드가 원래 인도로 선교사 가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편지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의 조선반도에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Nobody for Korea.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Nobody for Korea. 한국에 아무도 없구나. 언더우드야. How about Korea? 한국에 선교사 가면 어떻겠느니? 이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언더우드가 인도로 가려고 했던 것을 바꿔서 우리 조선 반도 땅에 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Nobody for Korea. How about Korea? Nobody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는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구나. 아이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교회에서 할 수가 없는데. 아,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구나. 학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아까 정원이 300명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외국 학생들 전체가 1,700명, 현재 1,700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300명의 교직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00명이 해외 유학생들이 있는 겁니다. 중국 학생들 역시 마찬가지로 함께 놀아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거 한 가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어느 날 화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었습니다. 영어로 넘버 투라고 하는데 큰일이라는 거예요. 조금 더 유식하게는 학문에 힘을 쓰고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그 휴식 시간 중반 이후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열심히 제 비즈니스에 힘을 기르고 있는 동안에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있는 화장실에 왔어요. 아이들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두 명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창가로 가자. 할 얘기가 있어. 누가 들으면 안 되거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야, 요 녀석들이 분명히 나쁜 놈들이에요. 창가로 가자? 누구도 들으면 안 돼? 야, 그것도 속닥이면서 누구를 왕따 시키려고 하는구나. 제가 증거를 잡아야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I start my business. 제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예. 학문에 힘쓰던 걸 귀에 힘쓰기 시작했어요. 이야, 이 녀석들 하는 얘기가 그 중에 한 녀석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얼마 전에 예수님을 믿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 오신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나에게 전도하신 거야. 근데 내가 그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 행복해, 기뻐. 너도 예수님 믿으면 참 좋겠다 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은 잘 많이 모르지만, 야, 너도 한번 예수 한번 믿어봐. 너도 한번 하나님 믿어보면 참 좋겠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같이 우리 그 예수님을 전해주신 선생님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어. 너도 같이 예수 믿으면 참 좋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넌 나의 베스트 프렌드인데 너도 같이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겠니. 이야,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데 내 인생의 최고의 대박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의 음성, 행여나 누가 들을까 봐 속닥속닥거리면서 그 복음을 전했던 그 아이들의 그 이야기 지금도 생생합니다. 지금도 생생합니다. 제가 데라와 같은 인생, 나만 알던 인생, 내 욕심에 가득 찼던 인생,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게 하시고 떠나게 하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떠나는 인생, 그리고 가는 인생을 살게 하셨는데,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을 조금이나마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 환희, 그 즐거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저의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앞에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습니다. 두 갈래의 인생이 있습니다. 데이라의 인생이냐 아니면 아브라함의 인생이냐. 데이라의 인생, 머무는 인생입니다. 저수지 같은 인생입니다. 가득가득 나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떠나는 인생입니다. 가는 인생입니다. 주님의 복을 흘려 보내는 채널 인생, 통로 인생입니다. 우리 앞에는 매일 아침마다 이 두 가지 갈래의 인생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어떤 인생을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까요? 데라의 인생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입니까? 머무는 삶입니까? 떠나는 삶입니까? 나만 채우는 저수지 인생 같은 그런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 놀라운 인생을 오늘 하루 또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힘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